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풍성한 축제들이 한창인데요. 대추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논산 연산 대추 묵화 축제. 국밥과 국수, 국화라는 독특한 주제의 예산 삼국 축제, 그리고 대전 중구의 효문화 뿌리 축제까지 다채로운 축제 현장을 모아봤습니다. 조영찬 기자입니다. 복조 품종의 대추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올해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수확량은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지만 좋은 결실을 맺은 대추를 선별해 수확하는 농심은 여전히 설렙니다. 저희는 다행히 비가림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나마 들 입은 거죠. 그래서 수확의 기쁨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연산 대추문화축제도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왕대추와 사과대추, 건대추를 비롯해 편으로 썰어 만든 간식용 대추가 한자리에 모였고 대추가 들어간 빵과 건강음료, 디저트까지 최대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양은 좀 이렇게 적어도 맛은 있네요. 요 사장님이 맛을 보라고 해서 봤는데 맛은 있어요. 사가지고 가려고. 2만 송이 가을 국화 향기 속에 국밥과 국수를 맛볼 수 있는 예산 장터 삼국축제도 시작됐습니다. 전국 120여 대표수를 모은 명주 대회와 백종원 대표의 더번 코리아와 함께하는 요리 대회가 열리고 페트병을 가져오면 친환경 제품을 주는 등 탄소 제로 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맛과 멋과 또 즐길 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풍미를 만끽을 하시고 가을을 모두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효의 실천과 조상의 어를 배우고 싶다면 대전 뿌리공원 효문화 뿌리축제가 제격입니다.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명필가가 써주는 가운도 받을 수 있는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전국 110여 개 문중이 한데 모여 저마다의 유래와 자랑거리를 선보이는 문중 퍼레이드는 이번 축제의 백미입니다. 전국적으로 효하고 뿌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는 유일한 축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여형으로 축제를 많이 만들었고요.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축제가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